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시 27분에 출근했습니다. 프로그램 켜자마자 반포동에서 잠원동 2만원 자동 들어와서 잡았습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문의하셨어요. 오다 잡고 고객님께 바로 전화 안 하냐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다를 잡은 다음에 고객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 음성 녹음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님 상황실 또는 1번 기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가장 먼저 하지요. 그래야 당연히 오다도 취소가 될 확률도 적고, 그리고 전화가 늦으면 고객님한테 클레임 걸립니다. 일반 콜이든 법인 콜이든요. 오다 잡으면 고객님한테 가장 먼저 전화합니다. 기사님들도 오늘 운대가 아주 딱딱딱딱 맞아서요. 돈 많이 버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425m 거리라서요. 도착했습니다. 잠원동에서 끝났습니다. 신사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출근해서 프로그램 바로 켤 때 로지 3개가 열리잖아요. 저 수원 조원동 4만원 자동 들어온 거 눌렀는데 저 로지 이렇게 로딩 되면서 화면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결국 조원동 4만원은 못 잡고 다시 자동 들어온 잠원동 2만원 잡고 완료한 겁니다. 대리꿀팁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그럼 왜 법인기사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요. 제 몸과 제 체력으로 이렇게 하루에 매출을 20에서 25 정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체력이 강해서 일일기사 일기와 편도콜을 타면 한달 매출이 200에서 300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기와 편도 타는 게 제 몸에는 도저히 힘들어서 체력이 딸리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이렇게 밤에만 일하면서 법인콜 하루에 한 두 건에서 네 건 사이 이렇게 타고 일반콜 두 건에서 다섯 건 사이 이렇게 타고 밤에만 일하면서 수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인콜이 요금이 5천원에서 만원 좋잖아요. 물론 택시 타고 가면 일반콜과 같은 개념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제가 제 몸에 아주 딱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대리도 고객님들이 회사 법인카드 등록하고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요금을 높게 책정해서 빨리 배차 받아서 집에 빨리 가시잖아요. 개인 카드 이렇게 등록하셔서 개인 카드로 요금 지불하시는 분들은 요금을 많이 안 올리시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법인 카드로 등록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법인 로지 타는 거나 요금이 비슷하든지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사역에서 콜 대기 중입니다. 신사동에서 고향 행신동 3만원 잡았습니다. 한 300m 정도 되네요. 제가 콜을 잡고 로지는 여기까지만 오픈하는 이유가요. 완전히 오픈하면 뭐 고객님 성함도 있을 수 있고 고객님 뭐 아파트동 호수 또는 개인전화번호도 가끔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고객님이 만취가 되면은 뭐 사모님한테 전화 좀 해달라 뭐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무슨 업체에서 직책이 뭔지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 소속사, 예, 그것도 아직은 밝히기가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픈합니다. 행신동 완료하고 바로 자동 들어와서 인천 마전동 3만원 잡았습니다. 이쪽 능곡역 주변에서도 오다가 조금 나옵니다. 마전역 근처에서 끝났습니다. 검단 사거리 먹자, 검단 먹거리 타운. 이쪽에서 콜이 잘 나옵니다. 이쪽에 있으면은 셔틀 탈 수 있겠습니다. 양재 시민의숲역까지 가는 9802번은 23시 51분이 막차로 지나갔네요. 완정초등학교 앞에서 검단 사거리까지 한 815m 정도 하네요. 검단 사거리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검단 사거리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km 거리에서 안성 일주기 6만원 떴네요. 120km 거리인데 요금이 너무 쌉니다. 안성 일주기 6만원 떴잖아요. 그 요금이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는 최소 돼야지요. 그 안성 일중면 들어가시면은 2000 렌터카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 렌터카를 부르셔서 2000 터미널까지 만원에 오실 수 있지요. 그래서 2000 터미널에서 다시 모란을 오시든 운 좋아서 서울택시 있으면 강남을 오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검단 사거리역에서는 9월 가는 셔틀도 있고 상동 가는 셔틀도 있습니다. 9월 가는 셔틀 코스 노선 참고하세요. 검단 출발 서구청 계양구청 상동 가는 셔틀 탔습니다. 같이 셔틀 타신 기사님이 출발지 도착지에서 도착지를 이 정도로 작게 놓고 보시네요. 진짜 특이하게 보시네요. 그래서 지금 찍습니다. 보통 저희 도착지 놓으면 최소 동까지는 보이게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옆에 기사님은 참 특이하게 보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출발지와 도착지 이렇게 요 정도로 해서 보거든요. 기사님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 뭐 삼산 뭐 이 정도만 보시고 콜을 잡으시고요. 어차피 오다창 열면은 정확한 위치 아니까 만약에 너무 가기 힘든 곳이다 그러면은 콜을 상황실에 전화해서 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든 가시든 뭐 렌터카나 택틀, 셔틀을 타고 이렇게 탈출할 수도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도착지를 짧게 놓으신답니다. 와,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역시 서구청에 오니까 자동이 들어오네요. 제가 가급적 3만원 이상 콜로 타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9콜 정도만 타도 그 자리에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 온몸에 에너지가 쫙 빠지잖아요. 완전히 녹초가 돼서요. 고객님한테 가는데 버스나 택시 타면 그래도 좀 상관없는데 걷거나 뛰어가면 10분 걸리잖아요. 그러면 운행하는데 2만원짜리 콜은 한 15분 정도, 3만원 4만원짜리 콜은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더 운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2만원짜리 콜을 잡고
콜백이 한 30분가량 됐잖아요. 저한테는 결국은 2만원 콜 완료하고 30분 동안 콜 못 잡는 시간이나 4만원 콜 완료한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고객님한테 가야 되는 시간은 10분 동안 걷고 뛰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3만원 이상 콜을 타려고 합니다. 어차피 매출을 많이 찍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3만원 이상짜리 콜을 타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탈 수 없는 체력이기 때문에 3만원 이상짜리를 가급적 타고 있습니다. 2만원짜리 콜 타고 다음 콜 잡는데 시간이 이렇게 30분 정도 소요되면 4만원짜리 콜 완료한 시간과 똑같거든요. 2만원짜리 콜 완료하고 바로 잡아서 다른 콜 타고 하면 훨씬 이익인데, 또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가는데 에너지는 저한테는 팍팍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3만원 이상짜리 콜을 가급적 타려고 합니다. 버빙콜 요금 좋으면은 강남에서 강남이동 2만원짜리잖아요? 근데 그 2만원짜리 콜이 계속 이어서 잡으면 좋은데, 실제 이렇게 2만원짜리 콜 잡고 30분가량 이렇게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똑같은 시간에 4만원짜리 조원동 나온 거 지금쯤 완료했겠네요. 그러면 4만원 매출이고, 저는 2만원 콜 완료하고 지금 한 30분가량 대기했기 때문에 2만원 매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3만원 이상 콜을 타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2019년 8월 월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은 챔피언입니다. 대리 꿀팁,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 행복, 사랑, 돈 모두 넘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로또 1등 당첨되세요. 감사합니다.